여러분들 HSS 스타리그 32가 진조 죽음의 조 여러분들 죽음의 조 현재 세트 스코어 이제 1대0으로 자 전현미씨 프로게이머 박지호 꼬라박이 리드랑 선수 자 두번째 심폐 전설입니다 여러분들 멘트 영상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네, 7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색깔이 잘못됐는데요. 네. 맞는데?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자. 지금 잠깐만. 예 맞아요 박주호 선수가 빨간색입니다. 7시 빨간색 프로토스 전경기 깔끔하게 생겼다네 주신 전 MBC 프로게이머 꼬라박지호 박지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에 맞서는 한시 진영에 위치한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노란색 프로토스 자 맞죠 이광용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첫 세트에서 박지호 선수가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결국 역전승이었고요. 자 12시 몰래 멀티를 활성화시키면서 자 그걸 이용하면서 자 결국 경기를 잡아냈는데 전적으로나 자 지금 일단은 이 이광용 선수 자 첫 번째 세트에서 이광용 선수를 소개를 좀 안 해줬습니다 제대로. 자 이광용 선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수는 BJ고요. 자 BJ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자 지금 대회 나오신 제 대회 나오신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네임밸류가 살짝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자 그렇지만 BJ 그것도 프로토스발이라는 분이고요. 자 아마추어 국가대표라는 그런 명칭까지 얻었을 만큼 자 이 이광용 선수도 정말 어느 정도 실력이면 실력, 세스미 센스 모든 게 겸비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 국가대표라는 명칭을 얻은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대표로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대회, 예, 예. 세계 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했었고요. 네, 그만큼 잘한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렇죠. 약간 좀 네, 전 프로 프로들과의 경기에서는 약간 좀 안 좋은 모습, 네, 아쉬운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리 아마추어 국가대표로 나갔다 하더라도 전 프로 게이머라면 일단 프로 생활 해봤던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험과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좀 미세하나마나 좀 그런 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박주 선수가 정찰 프로브 바로 대각선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왔습니다. 첫 서치. 자, 일단 이번 경기를 만약에 박주 선수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서치는 또 구성훈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산 넘어 산이거든요.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박지호 선수가 여기서 우리 키딩에서 말씀처럼 만약 여기서 경기를 잡아낸다 하더라도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바로 누굽니까? 현존 BJ 테란 라인 원탑 구성훈 선수입니다. 구성훈 선수 그렇죠. 오늘 야. 그만큼 16강에 가기 힘들어요. 여기 2조가 바로 죽음의 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좀 무명에 가까운 이강영 선수가 살아남기라는 더더욱 힘들고 대표적인 예상이 박성준 선수와 구성훈 선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그러한 예상을 뒤엎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강용 선수. 그렇죠. 지금 제 스타리그 조에서 보시면요. 역으로 지금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 선수가 올라가지 않고 좀 떨어지는 반면이거든요. 지금 추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라고 해서 절대로 꿀릴 게 없습니다. 진짜. 이강용 그렇죠. 선수. 자, 일단은 경기를 열심히 연습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연습하는 것도 일단 들었고. 자, 일단 이 박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들었는데 자, 어디를 갔다 들었죠? 자, 발리 여행을 갔다 들었는데 스타크래프트 일단은 게임을 자, 하지 못했거든요, 일단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습 환경 조건이라서는 이광용 선수가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 일단 뭐 이광용 선수가 약간 이런 방송 경기에 대한 경험이 좀 네, 다른 BJ들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 또 한 것 같아요 그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용 선수가 자, 일단은 양 선수의 빌드를 보시면요
자, 박지호 선수는 원게이트 이후 사업 돌리고 바로 투게이트. 자, 박지호 선수! 쓰리게이트를 한다죠, 쓰리게이트! 아, 이러면 빌드에서 박지호가 먹어주죠. 이거 빌드도 안 따라주고 있는 이강용 선수입니다. 이거 선 넘어. 자! 이강용 선수도 쓰리게이트에요! 자, 근데 문제는 저. 이런 경기 나왔을 때 저번에 진웅 선수 때 한일 선수의 경기도 이랬습니다. 근데 진웅 선수는 다크를 배제를 하면서 쓰리게이트를 올렸었고 한일 선수는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다크도 막아준과 동시에 쓰리게이트를 올리는 건데 당연히 다크를 배제하면서 쓰리게이트를 올리고 있는 박지호 선수, 빨간색 프로토스 박지호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빌드에서. 그렇죠. 지금 로보틱스를 일단 생략하고 빠르게 게이트를 돌렸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 상대보다 드라곤이 좀 더 나온다는 거다. 드라곤이 빨리 한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고 자, 먼저 그 공격권을 가지고 자, 박지호 선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일단 양 선수가 3게이트로 가고요. 자, 반면 이광용 선수는 2게이트 올리면서 아, 1게이트 로보틱스 2호 2게이트 바로 3게이트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자, 일단 이거는 박지호 선수의 한 타이밍. 먼저 드라군들이 많이 다수가 쌓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박지호의 한 타이밍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맵 자체가 심피의 능선이기 때문에 입구가 좁다라는 거예요. 그런 좁은 입구에 이점을 살리면서 이강용 선수가 최대한 잘 막아준다라면 또 상대방 박지호 선수의 상성이 꼬라박이기 때문에 꼬라박이기 때문에 그런 꼬라박을 유도를 한다라면은 이강용 선수가 충분히 역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박지호 선수가 굉장히 꼬라박이니까 자, 꼬라박아준다면요. 막아주고 바로 유리하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박지호 선수는요. 일단은 꼬라박는 걸 떠나서 판단력이 좋거든요. 일단은 경험도 그렇고 일단 이광용 선수보다는 좀 판단이라든지 그러면서 앞섭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양 선수가 쓰레기팅 때문에 지금 나가는데요. 자, 나가면 당연히 이광용 선수가 밀리죠. 드라곤에서 그렇죠. 압도적으로 박주가 많아요. 자, 야! 이광용 드라곤! 이광용! 어떡합니까 이거! 밀렸어요. 이거 밀린 거. 야! 드라곤 밀렸어요. 이거 올라오다가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자, 박지호, 박지호, 잘하네요, 박지호. 와, 이 형수 이거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완전 망했어요. 똑같은 쓰레기트에 드라곤 두 개를 그냥 내줬어요. 그냥 먹으라고 줄 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지금 뭐, 이강용 선수 나와봅니다만, 박지호 선수 추가 병력들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 글쎄요, 이거. 아무리 똑같은 쓰레기트라 해서 병력이 좀 똑같이 나온다 해도, 나무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차이 난다, 지금. 나무수 자체가. 아, 들어가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 되죠. 그쵸. 진료하시 나기 때문에. 바로 또 달아요, 지금. 아, 이거 너무 그냥 한 방에 송별했네요, 이광용. 아. 자, 많이, 아마 긴장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쵸. 이 좁은 입구를 이용해서 일단 막았습니다. 자, 막았는데, 프로보가 한번 나왔다는 점. 프로보 나와서 좀 잡혔다는 점. 또 입구를 이렇게 잡혔다는 점. 자,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광용. 막았다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박지호 선수는 여기서 굳이 물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박지호 선수는 테크가 로보틱스 서포트를 벌써 올렸기 때문에 리버가 먼저 뜨거든요. 결국 리버가 나왔을 때 들어가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리버가 나오는 순간 박지호 선수는 기다릴 거 없습니다. 자, 기다릴 거 없이 바로 리버 나오는 순간 정면을 압박하면서 툭툭 리버를 건드려주면서 그냥 나오게끔 유도한다든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박지호. 자, 들어가네요. 박지호 선수 그냥 시간 안 끌겠다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이거는요. 자, 들어가는 거 좀 무리인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자리 위치상도 좀 너무 좁고요, 이거는요. 또 이경영 선수 상대방의 게이트가 저 바로 본진에 있기 때문에 드라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건 무리입니다, 지금. 자, 박지호 선수여서 선택해야 될 거는 오, 자. 이 프로브 뭔가요, 지금? 어디요? 자, 이 박지호 선수 프로브 뭐죠, 지금? 설마 여기다가 자 포지나요 던지네? 자 포지 그냥 없고요. 그냥 시야 확보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아, 여기다 설마 자 글쎄요 지금 이 의도를 좀 모르겠는데. 네 셔틀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길목에 파일론으로 시야 확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그게 아니면 배터리를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설마 그렇죠. 배터리 짓네요. 아 프로가 두 마리가 나왔었네요. 그렇죠. 한 마리는 여기다 파일론 짓고 정찰. 자 여기 시야 확보 그리고 한 마리는 배터리. 자 이거는 들어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박지호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구도를 알고 있어요. 자 리버 도착했고 자 여기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요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본인은 앞마당 늦게까지 가도 되거든요. 결국 상대방 앞마당을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는 박지호고요. 자 늦게 가져가든 지금 박지호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이강용 선수 일단 견제가 아는데 일단 박지호 선수가 그 시약보를 워낙 잘해뒀다 보니까 견제를 갈 수 있는 통로도 마땅히 없어요. 자 일단 이거 쳤 자 일단 타일러 쳤는지 모르겠는데
아, 자, 이게 쳤나요? 지금 다 양쪽으로? 자, 걸. 자, 걸렸... 일단 글쎄요.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살짝 좀 애매했습니다. 지금 셔틀이 나가는 지금 이거 공간이. 자, 글쎄요. 파일럿 그 시야 범위보다 셔틀 범위가 좀 넓나요? 자, 이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파일럿이 일단, 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언덕 쪽, 아니, 완성이 돼도 언덕 쪽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셔틀이 언덕 위로 날아갔었거든요. 이러면 일단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자, 이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견제. 자, 못 봤나 봅니다, 지금. 자, 그렇죠. 이광영 선수 여기서 견제를 최대한, 아, 지금 알고 있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 자, 당연히 견제가, 견제밖에 올 수 없다. 라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요, 결국 이 셔틀을 견제를 간 오히려 셔틀 간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지금 리버 셔틀 리버 없을 때 박지호 선수가 들이대면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거 이광용 타이밍상. 자, 일단 그래도 리버 견제. 그렇죠. 자, 드라곤 끌어준 플레이라는 거 좋은데, 자, 이 셔틀로 결국 드라곤을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풀업을 대박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 자, 저게 만약 풀업을 진짜 다 몰살을 시켰다라면 역전 가능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네요, 이강윤 선수에게. 자, 지금 그쵸, 박지호 선수가 일단 셔틀이 이 셔틀이 있다는 장점. 자, 이 셔틀이 있기 때문에 리버를 툭툭 건드리면서 태웠다 내렸다. 지금 왜냐면 상대방은 지금 셔틀이 지금 떠나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오죠. 자, 이거 박지호 선수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상대방의 리버가 셔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뭐 넥서스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셔틀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한번 노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다 안전하게 가는 게 이유가 파일럿 찍고 지금 여기 배터리까지 지었거든요. 자, 전혀 들어갈 생각 없는 겁니다, 지금 박지호 선수는. 이러면서 그렇죠. 네. 앞마당 가져가면 유리하기 때문에 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을. 박지호 선수 이건 스타일이 아니죠. 박지호 선수는 시원하게 꼬라박아야 박지호 선수의 스타일인데 꼬라박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네,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자, 이광용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광용이 먼저 나와요 지금. 많은데 이광용 이거 뚫어내야 돼요. 이거 못 뚫으면 경기 지진다 이거. 자, 투수 뜹니다. 자, 과연 볼이 자 리버 네 개 내릴 것인가. 자, 일단 리버 3개입니다. 3개 몇 추가 병력. 아, 추가 병력 왔어요 박지호. 너무 피해봤어 이거. 아, 배터리 쉴드. 아, 와, 이 쉴드 배터리 보세요. 리버가 쉴드 배터리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 아니, 리버 안 떨어요. 아무리 스케럽을 때려도. 자, 이러면 결국 이광용 선수가 뚫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셔틀 잡혔죠. 지지 나오네요. 예. 아, 박지호가 승자전에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박지호 선수가 승자전으로 갑니다.